머슴사리와 소금장수로 살아왔던 얼불이 마침내 고구려 제15대 미천왕이 되었다. 내가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니 백성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백성이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사지을 땅이다. 땅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야 되니 그 삶이 고단하기가 짝이 없다. 따라서 나는 고구려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이에 만조백관이 모두 절하며 미천왕의 첫 명을 받들었다.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좀 있다. 무엇입니까? 가서 음모와 재모란 사람을 좀 찾아오너라. 두 사람은 어인 까닭으로 찾으시는지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좀 있다. 얼마 후 신하들은 사람을 시켜 음모와 재모를 찾아 궁에 데리고 왔다. 미천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네, 내 누군지 알아보겠나? 음모와 재모는 미천왕을 보자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둘은 하나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지난날 소인이 감히 대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미천왕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죽을 죄는 무슨, 왕은 뭐 이마빡에 왕이라고 표시라도 하고 다니더냐. 내가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못 알아본 것이 당연하지. 하지만 제모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그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고는 지난날 제모에게 써준 각서를 상기시켰다.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내 오늘에야 너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구나. 미천왕은 제모를 일으켜 세우며 신하들에 명하였다. 제모는 지난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이다. 이에 무겁게 그의 공을 치하고자 하니 이 사람에게 황금과 땅을 하사토록 하라. 제모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했다. 미천왕이 한 가지 당부했다. 대신 니도 내한테 좀 해줘야 될 일이 있다. 무슨 일입니까? 왕께서 명하시는 거라면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다할 것입니다. 니는 장사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니니 특히 남쪽의 낙랑군의 동태를 소상히 살펴 내게 알려주기 바란다. 그런 것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낙랑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낙랑의 형편은 어찌하여 살피라 하시는 건지요? 때가 되면 니도 알게 될 기다. 한편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서 떨고 있던 음모는 두 사람의 온화한 대화에 슬며시 기대가 되어 물어보았다. 황공하오나 전 음모 없습니까? 그제야 음모가 보였다는 듯 미천왕이 미소를 지었다. 오 음모, 자네도 내게 큰 은인이지.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준 데다 하루종일 고된 일을 시켜 일반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지 않았던가.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한평생을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주가 되었을 것이다. 그뿐인가? 연못에 개구리가 시끄럽다면 울지 못하게 하라는 듯 인간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시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더냐. 음모는 왕이 하는 말이 도대체 칭찬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아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궁궐의 작은 소임을 맡기고자 한다. 벼슬을 주시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에도 연못이 하나 있는데 나 또한 개구리가 너무 시끄러워 정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너는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밤새도록 지키도록 하라. 만약 내가 일하는데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상상만 하길 바란다. 소인이 무슨 재주가 있어 우는 개구리를 맡겠습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미천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곧바로 국상 창조리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다. 말했다시피 제가 재임하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고구려의 영토 확장입니다. 이에 나는 남쪽에 넓고 기름진 땅을 얻고자 합니다. 남쪽이라 하시면 어디입니까? 낙랑군입니다. 낙랑은 기온이 농사짓기 좋고 서해안을 끼고 있어 바다 자원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리는 미천왕의 대담한 계획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한반도에 남아있는 중국의 잔존 세력을 몰아낼 때가 왔음을 느꼈다. 이에 가만히 의견을 보탰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낙랑군은 그 옛날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하며 세운 행정구역인 한사군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력은 약해지고 소멸되었으나 이제 낙랑군이 남아 한반도를 자리잡고 있으니 마땅히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낙랑을 공격한다면 진이 반드시 우리의 뒤를 칠 것이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창조리의 말에 미천왕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진은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했지만 그 땅과 권력을 서로 갖겠다며 여덟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혼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랑을 친다 해도 그들은 낙랑을 돌 형편이 못 됩니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진은 낙랑의 식량과 병기를 보급하는 역할은 할 것입니다. 정그릇이다면 진과 낙랑 사이의 보급로를 먼저 끊는 것이 어떨런지요.
낭랑의 보금들을 먼저 끊는다라.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끊어야 합니까? 서한평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낭랑을 정복하기 전에 진과의 교통요지인 서한평을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이에 미천왕은 서한평 공격에 앞서 302년 현도군의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8천명의 포로를 잡아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서기 311년 자신감을 얻은 고구려군은 서한평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고구려가 자랑하는 개마무사가 돌격하고 용맹한 보병들이 뒤를 바치니 서한평은 고구려의 속절 없이 점령당했다. 미천왕의 연전연승에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미천왕이 창조리에게 말했다. 서한평은 정복했으니 이제 낭랑을 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낭랑의 동태를 살피던 제모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의 방어가 매우 허술하답니다. 지체할 것 없이 바로 공격합시다. 미천왕은 곧바로 낭랑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방심하고 있었던 낭랑군 또한 미천왕과 그의 맹렬한 기세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뒤늦게 낭랑군은 진해 구원병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서한평이 고구려에 점령당한 마당에 그 뜻을 전할 수가 없었다. 313년 고구려는 결국 고립된 낭랑군을 완전히 정복했다. 미천왕이 말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낭랑군을 정복하고 보니 밑에 대방군이라고 있네요. 대방군은 뭐한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군벌 공성강이 설치한 행정구역입니다. 그렇다면 대방군 역시 중국의 잔존 세력이군요. 이참에 정복합시다. 이렇게 미천왕은 원대한 전복전쟁에서 연전연승했고 여세를 몰아 314년 대방군까지 점령했다. 낭랑과 대방군을 물리친 것은 한반도에 깊게 뿌리 박혀있던 중국의 잔존 세력을 고조선 이후 400년 만에 청산한 것이었다. 미천왕이 정복한 낭랑군과 대방군의 땅은 기름지고 기후가 따뜻하여 농사가 잘 되는 데다 서해 바다를 끼고 있으니 수산물까지 풍족하게 생산되었다. 이에 고구려 백성들은 태평가를 부르며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미천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음은 요동이다. 대신들은 요동 정벌에 만전을 기하라.